근데 그러면 단장님이랑 가장 비슷했던 한국 선수는 누굽니까? 조정우 선수도 있고 안정환이도 그런 스타일이었었고 근데 이천수도 거기에 들어가. 아 이천수. 아, 이천수도 있구나. 어쨌든 뭐라니까 아까 되겠지만 싸가지 스타일들. 아시죠? 오랜만에. 자, 우리 한약 먹는 영주는 한약 먹는 영주형. 와, 와. 먹기 전에 그죠? 어, 쫙 올라오죠. 확 올라오네. 그거 엄청 신기하다. 근데 이거 별로 안 달고 맛있어요. 먹다 괜찮다는데. 보면 어? 괜찮죠? 안 달아서 괜찮다. 이게 따랐을 때 그 탄산이 이 여기 안에 이제 가둬져 있는데 어, 코가 확 코가 확 너무 신기하네. 그 아시안 게임들은 다 보셨습니까? 아, 잘 봤죠. 예. 아, 형은 중계 하셨죠. 어, 하셨고 나는 하셨고. 직접 중계했으니까. 저는 이번에 보면서 물론 당연한 우승은 없다지만 우리가 3연패 하니까 이 익스트림한 것도 좀 줄긴 줄더라. 우리처럼 그 아시안 게임에 지금도 힘쓰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한국 이 정도가 하고 북한에 뭐 거기는 뭐 그러니까 와일드카드까지 해서 진심으로 스쿼드 짠 팀이 북한, 중국, 한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고 어. 사실 뭐 당연한 건 없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도 분명히 바뀐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맞아요. 아시안 게임 다들 목숨 걸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진심이었죠 그때. 그리고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없었어요. 예전에는 다 이제 대표팀 꾸려가지고 다 내보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했지.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느낄 거야. 어, 왜 이렇게 수월하지 이번에는? 상대 팀들이 그러니까 위기가 거의 없었어. 위기가 거의 어. 없었던. 그냥 전력적으로 상대 스쿼드들이 네. 다른 아시안 게임 때보다 확실히 낮았어요. 근데 2014-18도 어. 옛날보다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더 형 말한 것처럼 한결 더 수월했던 어. 게 이런 뭔가 1년이 미뤄지면서 2018년을 생각해보면 어. 우즈벡전 진짜 어려웠고 우즈벡하고 사우디는 연령별 대표팀에 항상 진심이고 그 젊은 선수들을 국가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으니까 그 우즈벡 선수는 이번에도 아, 실수 아니었으면 진짜. 어려웠을 수 있어. 경기가 우리가 그렇게 수월하게 준결승 결승이 이겼지만 큰 위기는 없었지만 그렇게 수월하게 또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즈벡전은 뭐 우즈벡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었던 거 그건 이제 둘째치고 그냥 경기를 하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일본 전보다는 확실히 우즈벡전이 저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나는 걱정이었던 거는 북한하고 만났으면 이번엔 조금 애들도 좀 다치고 그랬을 수 있어서 북한이 이번에 완전히 진정을 가지고 멤버를 짜가지고 와일드카드 딱 장국철부터 해갖고 뭐 그렇죠, 장국철이 진짜, 나왔죠. 어 센터백 그리고 멤버도 최고의 그 연령대 최고의 멤버고 솔직히 얼굴 보면 또 그 연령인지도 아닌지 모르겠어. 어 막 그런 선수들 나왔는데 네. 일본전을 풀로 봤거든. 또 분석하면서 네. 와, 북한이 엄청나게 거칠고 우리가 거칠다고 했던 중국, 우즈벡은 진짜 상대도 안 돼. 그 정도로 북한은 엄청 거칠고 엄청나게 빡세게 나왔는데 일본이 진짜 겨우 이겼어. 이기긴. 그 여성팀 경기에서 몇 명 다쳤을 거야. 한국하고 북한하고 붙었을 때 아, 되게 한국 대표팀 엄청 표현을 괴뢰라고 했다며. 근데 와, 그 진짜 역사가 망고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우리가 70년대 할 때 나라가 어떻게 우리도 북괴라고 썼어요. 북괴. 어. 우리도 북괴라고 썼어요. 옛날에 주제가 오늘 판타지스타예요. 근데 사실 판타지스타라는 말이 저는 어렸을 때 판타지한 스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탈리아 어더라고. 근데 그 말도 뭐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건 아니니까. 틀린 건 아닌데 아주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 말에 비슷한 이탈리아어로 이제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포지션이 아니죠. 그냥 이 선수의 그 선수를 어떻게 보면 조금 우상화하는 그런 내용에 가깝죠. 형이 청계천에서 그 축구 테이프 구해 보실 때 그런 단어들이 그 정도에 우리 처음 유입된 게 아닐까? 그 뒤에 왔나? 들어와서 그때는 전혀 못 들었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 판타지스타라는 이탈리아어가 나온 거는 뭐 바지오 때부터라고 하잖아. 네네.
그럼 94년에 되는데. 근데 이제 바지오 로베르토 바지오가 90년대 그 이탈리아 월드컵 그때 판타지스타라는 이제... 말을 난 좀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판타지스타가 이탈리아어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공상 상상 뭐 이런 뜻인가? 그냥 다재다능한 속에... 다재다능한 선수. 아니 원래어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어가 그거예요. 그 뜻이. 스타가 뒤에 사람을 무슨 가 이런 거거든요. 다재다능한 사람. 근데 보면 레지스타도 스타가 붙잖아요. 판타지스타면은 뭐 여러 판타지아 플러스 스타예요. 이태리어로 판타지아 플러스 스타예요. 그게 아 그런 뜻이구나. 바지오가 제일 뜬 게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그치. 그때 그 최고 그 당시 대회 최고의 골로 뽑혔던 체코전 네, 그 체코전 골. 득점 그 골 터지면서 전 세계 팬들한테는 로베르토 바지오가 완전히 멋있고 아기자기한 어떤 축구를 하면서도 상당히 실력도 좋고 뭐 이러니까 아마 그때 확 그렇게 꽂혀서 그런 표현이 나중에 생긴 것 같은데 맞아요. 글쎄 그런 표현이 왜 생겼을까? 나는 그 아마 다른 그 외국인 스타들에 대한 어떤 동경? 그것부터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 판타지스타라는 게 사실은 이탈리아 세리아 사람들에게는 마라도나가 있었고 네. 이미 우리는 왜 마라도나 같은 선수가 없을까? 아, 형이 생각하시기에는 판타지스타라는 게 마라도나를 보면서 생긴 동경이 내 생각엔 그러한 주류에서 마라도나도 있었고 그리고 마르코 반바스텐이나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지코도 그렇고 플라티니도 그렇고 플라티니 다 이제 세리아 초창기에 유익 선수 막 들어올 때는 플라티니부터 시작이지.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이탈리아에서 표현하는 판타지스타라는 거를 외국 선수로 치면 플라티니지. 네. 그리고 마라도나고. 그러니까 10번 유형의 선수를 지칭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판타지스타니까 거기에 있는데 되게 그런 화려한 플라티니나 마라도나 공통점들이 그런 거잖아. 그런 화려한 어떤 경기의 중심이 돼서 그 선수 위주로 플레이가 되는 그런 팀. 그런 팀에 그런 선수를 원했는데 딱 바지오가 나오니까 아마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 우리도 이제 이런 선수가 나왔다. 판타지스타 막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뭔가 한 단계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 있는데 자기네 나라는 없으니까 그런 선수가 없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피오렌티나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젊고 잘생긴 선수가 나온 거죠. 어우 잘생겼어. 근데 바조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바지오 전에는 물론 비슷한 유형은 만치니도 그랬지. 아, 로베르토 만치니. 만치니. 만치니 같은 유형이 사실은 딱 그 공 진짜 잘 찼는데. 세컨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볼 엄청나게 잘 차지. 물론 비알리가 더 골은 많이 넣지. 그래 9번 역할을 하지만 갈리니까. 근데 만치니가 어시스트도 잘하고 킥도 좋고 뭐 다재다능하지. 심지어 리더였잖아요 만치니. 그치. 근데 사실 만치니는 국제적으로는 확 치질 못했거든. 그래봐야 삼프도리아 한번 우승해 리그에서 우승하고 그 다음 시즌에 챔스 결승까지 가고 그랬지. 근데 우승 못했죠. 우승 못했지만 준우승했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그게 없는데 월드컵 때 바지오가 체코전에서 빵 하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와 얘를 판타지스타로 해야겠다. 뭐 그런 느낌? 그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유벤투스 이적 이후에 유에파컵 우승하고 이러면서 발롱도르를 받고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그치. 완전히 이제 로베르토 바조가 이탈리아 내 최고 스타가 된 거죠. 생각해보면 이탈리아가 좋은 공격수를 꾸준히 나왔지만 그러니까 로베르토 바조 이후에나 이제 로베르토 바조 무슨 델피에로 까사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그 전에는 조금 더 득점에 치우쳐진 그런 공격수를 좀 많이 그러니까 재미없는 스킬라치 같은 선수 나 때는 네. 그때가 내가 그 이후에도 계속 봤잖아 세리아를. 그때가 공격 쪽에선 재능 넘치는 선수들이 제일 많았어. 물론 수비도 있었지만 AC밀란 중심으로 진짜 시뇨리 같은 선수. 아 시뇨리. 주세페 시뇨리. 주세페 시뇨리도 결정력이 좋고 왼발잡이거든. 슈팅 좋고 돌파 파괴력이 있고 기술도 있고. 팬들 지금 막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냐면 모르고 있어요. 주세페 시뇨리 뭐. 진짜 나중에는 다 프리미어리그 온 지안 프랑코 졸라. 아, 졸라도 졸라. 그 졸라도 약간 그 계열이죠. 근데 졸라가 사실은 바조랑 태어나가지고 같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졸라 만치니가 어떻게 보면 로열스 바조 때문에 약간 피해를 본 케이스. 만치니 뭐 졸라 비알리아 뭐 워낙 대표적인 공격수고
그리고 스킬라치는 사실은 별로 인기도 없는 선수인데 그때 월드컵에서 빵 터졌잖아요. 진짜 원히트 원더. 그 당대 어느 때보다 그 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재능 넘치는 공격진들이 제일 많았어.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 중반까지 보면은 넘버 10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아도 뭐 그 다음부터 넘버 10이 굉장히 많아진 거지. 지단이든 후이코스타든. 넘버 10은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그러면은 바조 다음에 델피오로잖아요. 바조 다음에 델피오. 델피오의 후계자는 없었나? 델피오의 후계자는 없다고 봐야죠. 사실상. 근데 카사노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카사노,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스타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에 대해 얘기 받고 지금도 이 판타지스타는 약간 그래요. 영어로 위키피디아에 판타지스타를 치면 그게 플레이메이커로 이렇게 리다이렉트가 돼요. 이 판타지스타라는 그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서구권이나 여기나 어디나 다 이 용어를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어가 아마 한국에 많이 알려진 건 저는 그것도 일본 만화 중 축구만화 중에 판타지스타라고 나 갖고 있어. 24권. 아 24권이에요? 어. 22권인가 24권. 그 만화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그 세가 RPG 중에 또 판타지스타라고 있습니다. 용어는 다른데. 근데 저는 그 판타지스타 하면은 뭐 델피에로, 로베르트 바조,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안정환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잘생겨야 판타지스타 아니냐. 그것도 약간 그런 거 있어. 외모가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 외모가 있지 그런 게. 있지. 근데 저는 그래요. 델피에로, 안정환, 바조. 그럼 이 사람들 말고 그럼 외모 조금 제외하고 판타지스타라고 했던 이 시기의 선수들 좀 누가 있을까요? 형들 생각나시는 분들. 저는 지단. 지단이 약간 뒤긴 하지만. 지단이 약간 뒤긴 하지만 플레이로 봤을 때는 가장 판타지스타에 가까운 사람으로. 헤어스타일이 판타지스타라는 좀. 98년까지는 판타지스타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98년에는. 아 보르도 시절에 얼마나 얼마나 풍성했는데. 델피에로도 어릴 때는. 그 처음에 막 그 각광받을 때 있잖아. 90년대 중반 들어갈 무렵쯤에. 그때는 되게 꽃미남이었거든. 맞아. 아, 델피에로는 지금도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 아직도. 엄청 꽃미남 그런 선수야, 델피에로는. 그러니까 바지오의 이런 판타지스타의. 물론 바지오가 인물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 판타지스타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거지. 근데 지단은 조금 그게 근데 얼굴은 잘생겨서 그러니까 이건 다른 표현을 써야지 달라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지단은, 표현을 안 하지만 지단은 마에스트로 내가 마에스트로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 판타지스타에 어울리는 선수들 떠올려 보면 아이마르라든가 아이마르 아니면 그치? 최근에는 마르코 로이스 같은 스타일도 판타지스타 로이스는 아, 플레이 스타일이 좀 플레이 스타일은 다른데 너무 직선이지 않을까 별로 진짜 잘하는데 당시의 느낌은 전술적으로도 그 10번이 수비 가담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후리한 영역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일종의 공격형 플레이메이커잖아. 딱 거기 세컨 스트라이커나 공격품. 근데 그 선수들은 수비를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개처럼 수비도 하고 이러면 안 어울려. 개처럼. 안 어울려. 이관우 뭐 이런 선수들도 있지.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이마르, 후이코스타 이런 선수들이 그치. 네, 어울리는 거죠. 후이코스타도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투톱의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격수를 두 명을 세우니까 그 나머지 한 명의 공격수가 그러니까 포지션상 정의는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10번 역할 이태리어는 트레퀄리티스타라고 하는 그 포지션보다도 저는 세컨 스트라이커가 더 이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9.5번에 그러니까 소위 우리 다 얘기했죠. 9.5번 그러니까 9.5번이라는 게 그거잖아. 얘가 골도 곧잘러 근데 한편으로는 10번 같이 공격형 미드필더 가질 수 있는 뭐 갑자기 그래. 뭐 스루패스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창의적인 그런 공격의 전반에 있어 창의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얘는 골도 잘 넣고 패스도 잘해주고 대단한 선수구나. 가 이제 판타지스타의 느낌이거든 그게. 그 중에서 근데 만치니도 그런 유형이고 졸라도 그런 유형이야. 그런데 둘 중에 졸라는 판타지스타가 아닌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 아닌 걸까요? 키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이주원식으로 얘기하면 야, 왁구가 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왁구가. 아니 졸라도 이탈리안 미남이야. 졸라가? 그거야. 미남은 아니지. 솔직히. 그러니까, 아 뜯어보면 미남일 수 있지. 졸라는 이제 졸라 귀엽지. 졸라 귀엽다. 이런 개그를 지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9.5번으로 보면은 그러네.
하긴 지단은 9.5번은 아니다. 또. 어, 그건 넘버 10이니까. 어. 진짜 딱 10번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위키피디아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선수가 한정적이니까 이게 좀 영역이 넓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플레이메이커는 레지스타 롤로 맡아서 뒤로 내려왔죠. 조금 더 뒤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당시만 해도 플레이메이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10번 자리에서 공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를 이제 다 플레이메이커라고 봤으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으로 그래 따지면 축구가 바뀌니까 카카나 외질 같은 선수들의 종언이 왔으니까. 외질은 옛 고전적인 의미에서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유형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판타지스타에 가까운 건 주드 벨링엄이네.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골을 많이 넣어주고. 아, 근데 이게 그 정도로 많은 걸 해주고. 걔는 심지어 잘생겼는데도 느낌이 다르네. 그 느낌이 형 말대로 굳이 역할을 따지면 주드 벨링엄까지 갈 것 같은데 저는 판타지스타 지금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없다. 그치, 없다. 우리가 생각하던 없어. 옛날에 그 판타지스타 로베르토 바지오하고 델피에로하고 안정환 같은 선수를 판타지스타로 묶이면 지금은 사실 없다. 아, 근데 판타지스타는 물론 지금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주드 벨링엄이 지금 팀에 차지하는 영향력 엄청 커졌지? 골을 엄청나게 넣어주고 하니까. 근데 수비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 주드 벨링엄은 어느 정도는. 근데 그 당시에 그 판타지스타라는 표현은 그 게임이 그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플레이메이커라는 이름 대신 오히려 게임메이커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영향 때문에 플레이메이커를 예전에 게임메이커, 게임메이커 막 그랬고 겜돌이라고 하기도 했고 게임을 완전 통제하는 선수야. 혼자서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야. 그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형 얘기대로 팀의 중심으로서 경기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플레이메이커, 넘버 10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단 같은 유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선수가 또 골도 잘 넣어. 그래야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한 판타지스타 쪽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에 있는 선수들을 판타지스타 이 선수는 어때? 이 선수는 어때? 했을 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의 축구와 지금의 축구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선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도 있겠지만 지금은 속도, 압박 이런 걸 다 팀으로서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 지금 이 선수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통 플레이메이커 이런 말들을 하면 요즘 팬들은 잘 안 써. 중앙 미드필더잖아. 중앙 미드필더. 지금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란 말이야. 예전에는 찬우도 얘기했지만 플레이메이커라는 개념이 유럽에서는 사실은 약간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같은 느낌이 아니거든. 그러한 개념이 사실은 있다가 나중에 전술사적으로 그러한 수비 가담을 잘 안 하고 위에서 공격에 치중하는 그런 롤이 없어지고 공격 수비 다 하나의 몸통처럼 막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빌드업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름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고 딥라인을 붙였잖아. 한 단계 좀 뒤로 내려왔지. 결국은 플레이메이커가 그 전까지는 압박이선이 밑에 있었다면, 수비블럭이 밑에 있었다면 앞쪽에서 경기를 푸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대축구가 상대 진영부터 압박을 하니까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서 뒤로에서 뒤로 물러나서 일단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난 진짜 마지막 판타지스타가 있다면 메시 말고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메시는 판타지스타라가 아니라 그냥 뭐 대마왕이고. 아니 근데 메시는 그러니까 메시는 어쨌든 간에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역대 최고의 그러니까 선수죠. 그런 선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얘기했던 이 판타지스타 갖고 있는 그 거의 모든 요소들 메시는 그냥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에 더해서 그 요소들을 그냥 거의 끝까지 그냥 다 올린 선수랄까? 저는 사실 델피에로보다 토티를 더 좋아했는데 토티도 10번이었는데다가 9.5번이긴 했는데 골도 잘 넣지. 토티는 심지어 판타지스타 카테고리는 잘 안 들어갔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토티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동세대잖아요. 토티하고 델피에로. 델피에로 물론 나이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왜 사람들은 델피에로를 떠올릴까? 나는 그거 같아.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투톱의 시대에서 공격수를 떼야 된다는 게 이 판타지스타라는 용어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토티는 생각 커리어상에서 공격수들에 선 게 별로 없어요. 미드필더였다가 올라간 거니까. 근데 심지어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바지오의 10번을 이제 물론 몇 가지 단계가 있었겠지만 델피에로 이어봤고 델피에로는
정점에 거의 다다르기 전에 대표팀에서의 대표는 많이 좀 아쉬운 게 아쉬웠죠. 아쉬운 게 많지. 부상도 너무 많았었고 꼭 신기한 게 월드컵쯤 이럴 때 막 부상당해가지고 이탈리아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탈리아 사람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알베르토한테? 갑자기? 알베르토 지금 우리 출연료 못 때린다고 말씀해요. 얘 이거 대학에 잘 지냈어? 아 뭐야 내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 예전에 이탈리아의 판타지스타라는 그 용어로 바지오고 나오고 그럴 때 그런 용어들을 썼잖아. 판타지스타 딜피에로까지. 근데 토티한테는 판타지스타라는 표현을 잘 안 썼잖아. 오히려 약간 저 바지오나 그 딜피에로가 초창기 선수절 초창기 아주 꽃미남 귀엽고 꽃미남이었잖아. 맞아요. 그런 거가 영향도 또 많이 있지 않아? 판타지스타라는 느낌에? 아주 창의적인데 그 외모 자체가 풍기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의 선수들. 아 근데 외모는 상관 없을 것 같아. 상관 없을 것 같아. 플레이 스타일, 스타일만 보고. 스타일만 보면 그러면 토티도 사실은 그 패스 능력이 완타치로 그 창의적으로 찔러주고 그런 패스 능력이 탁월하잖아. 아니 그래 토티도 사실 뭐 판타지스타라고 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화려함이 조금 떨어지고 뻣뻣해서 그런가? 스트라이커로 또 많이 했어. 원래 판타지스타 우리 약간 좀 그치. 스트라이커 뒤에 있는 세컨 스트라이커들을 보통 많이 했으니까. 맞아 이 산산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근데 사람. 토티는 미드필더에서 이제 나중에 올라간 케이스니까 폴스 나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좀 덥겠구나. 그럼 졸라는 판타지스타라고 인정해? 완전 판타지스타죠. 아 그래? 네. 그럼 만치니는? 만치니 또 판타지스타. 만치니는 판타지스타고? 그렇죠. 그러면은 시뇨리는? 주세페 시뇨리. 아 시뇨리 아니에요. 아 시뇨리 아니에요. 시뇨리는 그냥 파괴력 있는 왼발 그 공격수고.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카시라기 라바넬리 이런 애들 다 그냥 그 정도네. 그지? 거기다 판타지스타 아니에요. 아니고 딱 만치니 졸라 델피에로 바지오 요 정도. 지금 이탈리아 대표팀. 아 요즘 지금은 없지 뭐. 없다고 봐야죠. 아니 여기 청해하고 얘기하다가 판타지스타 얘기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가 생각난 거야. 감사합니다 형. 알베 씨 오랜만에 저 박찬우예요. 네, 산우. 네. 인터밀란 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는 싫대. 아니 이 사람 방송을 나랑 같이 해놓고서. 형님 제가 어디 지금 그 방송 들어가야 돼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네. 전화할게 알베야. 죄송합니다 형.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요즘에도 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저희가 이탈리아 얘기를 좀 접고 우리나라의 그런 만약에 판타지스타 뽑으면 안정환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스타일로. 내 생각에는. 최순호는 어때요? 난 최순호 그치. 진짜 좋아했는데. 최순호 할 수 있죠. 최순호도 판타지스타 계열이고 기술도 워낙 좋고. 최순호 없다고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판타지스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최순호 전화해봐. 최순호 감독님은 판타지스타라는 말을 아실 거야. 아, 모르는 거 아니야? 아실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로. 아실 거예요. 아실 거야. 모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90년대 중후반이니까. 아, 그럼 좀 더 논의해보세요. 그러면 최순호. 윤정환, 있고. 고정수, 김윤정환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누구 있어요? 지금 최순호, 안정환, 그리고 고정수는 윙어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윤정환은 시딱 10번이었잖아요. 근데 중앙 미드필더잖아. 플레이 그러니까 그 공격 그 세컨. 아니 이관우 얘기했잖아. 이관우. 이관우도 역시 저는 이관우는 아니 오히려 이관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딱 봤을 때 지금 최순호, 안정환이 대표적이야.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좀 이상한 거죠. 전화해 보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아, 저 되면. 근데 헤드폰이 될지 모르겠네. 전화가 이상해 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잘 보이십니다. 왜 잘 못 계세요? 단장님 바쁘실 것 같아요. 아니 단장님 딴 게 아니라 저희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한 3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단장님 저희가 그 판타지스타 얘기를 하다가 방송에서 감독님이 한국에서 판타지스타 하면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나? 판타지스타? 네네. 야,
그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단장님이 그 동세대에 있었던 뭐 플래틴이나 바조 같은 선수들을 판타지스타라고 했는데 한국을 생각해보면 안정환? 그전에는 최순호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 글쎄 그런 거야 뭐 나는 좀 어떻든 나만의 축구를 하려고 애를 노력을 했지. 근데 심지어 그때는 그렇게 하면 막 혼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 공간 패스하면 발밑에 대주라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있었어야지. 그렇지 좀 이제 그렇게 차면은 네. 뭐 싸가지 없다 그랬지. 아 진짜요? 근데 건방지다고 아 건방지다고 하고 아니 근데 단장님은 그때 모델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나만의 축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 크루이프? 어, 그 느낌도 좀 있어. 롤 모델이 요한 크루이프야. 아, 요한 크루이프를 보고 그 느낌이 있어. 어. 그래서 그 크루이프를 내가 보게 된 동기도 네. 그 한홍기 선생님이 아, 예예 예. 나한테 자꾸 그 요한 크루이프 경기하는 테이프를 주셨어. 아, 네, 네, 네. 그거 보라고. 예, 예. 보라고 준 이유가 뭐겠어. 그렇게 하라는 거지. 아. 실제로 나를 그렇게 그때 포항제철에서는 네. 그렇게 경기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 선배들이 불만이 자자했던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순호만 이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시던데. 함선생님이? 아니 근데 뭐 글쎄 그거 불만이라기보다는 뭐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들은 잘 안 되고. 역시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역시 최고입니다. 네. 아. 자기들은 잘 안 되니까 뭐라 그러지? 아이 뭐 못하게 하는 거고. 네. 그걸 자꾸 해봐. 잘하면 누가 못해 여기 있어. 근데 그러면 단장님이랑 가장 비슷했던 한국 선수는 누굽니까? 없는 것 같은데? 뭐 비슷했다기보다는 예.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했던 사람들이 뭐 구중수도 있고 또 안정환이도 그런 스타일이었었고 근데 키가 그치 키가 안된보단 작은 이천수도 거기에 들어가 아 이천수 아, 이천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랄까 아까 얘기했지만 싸가지 스타일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전화드리고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전화드리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전화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수고하십시오. 네. 네. 그래 그래. 맞아. 최순호 이 단장님이 현역 시절에 뛰는 모습이 요한 크루이프 향기가 났어. 항상 그 생각을 했고 시대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진짜 잘못하고 난 사람. 맞아 맞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나왔어요. 어, 맞아. 요즘에 근데, 나왔으면 그러면, 더 높게 평가받았을 거야. 네.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굳이 따지면 안정환과 최순호 정도다. 이강인은 아니에요? 물론 이강인이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뛸 수 있긴 한데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하지만 이강인도 약간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뭐 그지? 충분히. 저는 뭐 그 위치에서 프리하게 저 역할을 할 수 있어. 이강인 그거보다는 우리가 앞에 얘기한, 많이 얘기했던 10번. 그냥 10번. 역할로서의 10번. 그리고 지금 좀 더 가까운 2023년이 느낌? 요구하는 10번.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판타지스타 이탈리아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 득점력도 있어야 되고. 득점을 많이 했는데 이강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검증은 안 됐잖아. 아직 두 자리 골을 한 적이 없으니까. 골을 그래도 추적기 좀 넣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검증은 안 됐고 최순호 안정환은 그게 되고 지금 판타지스타에 대한 영역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강인은 조금 더 봐야지. 이거 주제 되게 잘 뽑았다. 나는 판타지스타를 넘버 10에서 조금 더 득점력이 뛰어난 그 창의적이고 좀 더 이제 예상치 못한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넣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9번 자리에서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기질을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득점력은 갖고 있는데 그치. 그 유형이 판타지스타에 더 어울린다는 거를 나도 이 방송으로 알게 됐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판타지스타 유형의 선수들이 지금 왜 안 나오냐. 물론 축구 스타일이 변했기도 하지만 9번 정도의 득점력은 못 갖고 못 가지고 있고 이 선수들은 그렇다고 해서 10번만큼의 창의성도 못 가지고 있고 그런 선수를 지금 요즘의 축구에 쓸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 이렇게 분화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언급한 선수는 현대 축구 10번 정도의 창의성보다 훨씬 더 우수한 창의성이 있는 선수들이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은 지금 얘기했던 이 선수들은 요즘 시대의 선수였다면 아마 요즘 시대에 맞게 더 엄청난 선수가 됐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것도 있고 난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자유를 줬을 거란 말이야. 프리롤 그렇죠. 같이.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술 지시를 하잖아. 그럼 차라리 이런 선수보다는 그냥 10번 자리에 놓고 수비력 갖추고 있는 선수를 쓰고자 생각하는 감독들도 있을 수 있거든. 요즘은 메시를 제외하면 한 선수 위주로 어떤 전술을 짜서 없죠, 없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체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맞습니다.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항상 판타지스타 또는 그 전 그러한 10번 선수들, 등번호 그런 선수들의 향기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지. 지금은 그런 선수들이 분명 있을 거야. 있는데 그렇게 플레이를 못하는 거지. 근데 그리고 그렇게 쓰지를 않으니까. 저는 요즘에 생각하면 제일 비슷한 판타지스타의 계열을 하면은 케빈 더브라인을 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타일로. 근데 그 선수도 거기다 놓고 그렇게 하라면 정말 미친 듯이 잘할 것 같은데 그 선수를 요즘에는 그렇게 쓸 수 없지. 케빈 더브라인 오히려 잭 그릴리시가 그런 스타일일 수 있어. 아, 잭 그릴리시가 오히려. 그렇지. 데브라이너는 좀 선이 굵잖아. 아니 근데 이런 스타일보다는... 심지어 드리블도 엄청 잘해요. 더브라이너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요즘은 이런 판타지 스타 유형의 선수들을 측면에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그래서 이제 측면부터 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을 깨게 만드는 경우가 그치.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요즘으로 표현으로는 크랙이라는. 요즘에는 크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선수가 옛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으면 그때 축구에 맞춰서 판타지스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근데 크랙은 조금 더 돌진하는 느낌이 있다. 물론 그런 지금 균열을 내는. 있어, 근데 10번은 뉘앙스가 좀 달라. 뉘앙스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운데서 뭔가 뭐 쫙쫙쫙 하다가 저는 가장 비슷한 단어를 모르는 생각하면 레인메이커. 판타지스타의 가장 그 비슷한 단어는 레인메이커. 뭔가가 필요할 때 생각지 못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판타지스타에 가장 가까웠다고 했는데 사실 크랙은 그거라기보다는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그냥 균열을 내고 부셔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잭 글리시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이 그런 기술에 대한 잠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예전으로 가면 또 그러한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예전에 그 우리가 판타지스타라고 했던 선수들이 지금 시대로 오면 그럼 크랙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1대1에도 엄청 강했거든.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한 판타지스타들이 델피에로 이런 선수들도 1대1 기술 엄청 좋아. 좋았죠. 오히려 토티하고는 약간 또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약간 다른 유형이란 말이지. 2016강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토치는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토티 드리블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해요. 근데 토트 지능이 엄청 엄청나죠. 토티는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토티는 내가 지금 공을 이제 와 이 다음 플레이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드리블을 같이 쳐도 기술을 부린다기보다는 그냥 지나는 그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토티의 드리블과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스타의 드리블은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판타지스타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도 나는 주드 벨링엄을 좀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 팀이 4-3-1-2로 그 선수의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선수가 뛸 수 있게끔 그 선수 중심으로 돌거든. 그러면 그 선수가 지금 10경기에서 10골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정도의 득점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드리블. 그런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에 최적화된 선수가 아니라 미드필드에서 압박해주고 부딪혀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가 원하는 유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타지스타의 느낌은 안 준다는 거지 결국은. 사실 판타지스타가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 사실은 생존하는 단어는 아닌. 그러니까 살고 있든 안 쓰는 단어 안 쓰는 단어가 쓰는 사실 된 거죠. 판타지스타 잘 들었고 알베와 최순호 단장의 특별 출연도 괜찮았습니다. 네.